네, 저 커튼을 달았습니다. 커튼이 아니라 저 블라인드를 달았는데요. 지금 새로 달았습니다. 새로 달았는데 이 천장은 시멘트로 돼 있고 그 샤시는 이 샤시 뒤에를 이제 지금 뚫고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그 샤시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다는 거라서 꽤나 피곤한데요. 이게 팁이 하나 있네요. 제가 몰랐던 거.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요런 게 나옵니다. 요런 게. 요런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조그만 거뭐 하나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? 이 조그만 거 하나. 이 조그만 이쇠 때문에 이 쇠가 튀어나와 있어서 지금 기존 거는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.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쇠가 없으니까 이 조그만 튀어나온 게 없으니까 여기를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나사 너트랑 볼트로 이렇게 조이면 돼요. 이 구멍에다 놓고. 근데 희한한 게얘 때문에 이 조금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이거 달라 그러면 위치가 애매해요. 위치가 애매해요. 근데 알고 봤더니 아 이거 팁이네요. 일단 몰랐는데 이 조그만 거에다가 이걸 거는 거예요. 걸어가지고 이걸 아유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. 이거를 돌리세요. 이렇게 쭉 이렇게 아우 쭉 돌리면 보이세요? 딱 고정이 되는 거. 난 그걸 모르고 여기다 박는 너트를 산다고 돌아다니는데 팔지도 않고. 자, 여기 툭 튀어나오는 게 이런 용도입니다. 아, 이 용도를 몰랐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예쁘게 잘 달았습니다. 덕분에. 그래서.